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페르난도라고 하고 고사리예요.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. 우후! 제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제 인생을 돌아보고 싶네요. 무려 3억 6천만 년이라는 시간이죠. 저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난 행성의 역사는 약 46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. 제가 오기 전에 멋진 일들이 이미 많이 일어나 있었어요.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액체인 물이 나타난 게 44억 년 전이라니 얼마나 재밌나요? 결국 물은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예요. 저는 항상 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. 하하. 30억 년 전, 처음으로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가 나타났습니다. 자, 저는 광합성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어요. 저는 하루 종일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. 13억 년 전부터 자라기 시작한 초기의 버섯 이야기도 빠뜨리면 안 되겠죠. 하지만 8억 5천만 년에서 6억 3천만 년 전까지는 땅이 두꺼운 얼음층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는데요. 버섯들이 좀 안쓰럽네요. 그땐 제가 아직 없어서 다행이에요. 약 6억 년 전 깊은 동결 이후 오존층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대기 중에 축적되었습니다. 그야말로 생명력의 부스터였죠. 오존은 태양의 해로운 방사능으로부터 우리의 행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 새로운 보호 이불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들이 5억 3,500만 년 전에 나타나 바다를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4억 8,500만 년 전에 턱이 없는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. 이 물고기들은 진짜 뼈를 가진 최초의 동물입니다. 물론 턱은 없고요. 약 3억 9천만 년 전 식물은 이미 잎과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째깍째깍째깍. 과거 3억 7천만 년 전 몇몇 식물들은 숲을 이루기 시작하며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. 키가 크고 거대한 나무들의 숲은 지구상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죠. 그러다가 3억 6천만 년 전에 드디어 제가 나타났습니다. 아, 제가 얼마나 귀여운지 보세요. 그런데 이때 이후로 별로 변한 게 없네요. 그래도 귀엽죠? 제가 좀 더 커졌을 수도 있지만 나이를 안 먹는 사람도 있나요? 그리고 지구는 제가 태어난 그때 전체적으로 이미 현대의 지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거의요. 아닐 수도 있고요. 이 곤충들 좀 보세요. 곤충들이 황급히 땅을 가로질러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. 다들 제 어린 시절에 태어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. 이 벌레들은 지금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컸답니다. 예를 들어 바로 저기 있는 잠자리의 날개 길이는 0.6m 이상입니다. 지구상에 살았던 곤충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던 곤충과 함께 지냈다는 게 제겐 행운이었죠. 심지어 운이 좋게도 그는 저를 먹어삼키지 않았어요. 제가 태어난 후 시간이 지나 약 3억 5,500만 년 전, 저는 마침내 제 주변을 몰래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.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에서 상어들의 세계는 이미 황금시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. 이 시기 이전의 상어들은 치명적인 어뢰 모양의 포식자라기보다는 거대한 장어처럼 보였습니다. 현재 상어들은 발달한 이빨과 다양한 형태와 모양을 가지고 있죠. 3억 5천만 년 전, 한 번도 본 적 없던 생명체를 난생 처음으로 보게 됐어요. 현대의 도마뱀과 약간 닮았지만 두개골과 팔목이 양서류의 느낌을 줍니다. 보세요. 이 친구가 방금 가죽으로 된 귀여운 알을 낳았어요. 제 생각에 웨스트 로티아나라고도 불리는 이 친구는 양서류와 파충류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짜 파충류는 3억 5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저는 그날 작은 스키터 도마뱀이 제 뿌리를 간지럽히기 시작했던 일이 기억나요. 그는 심지어 제게 경고도 하지 않았어요. 무례하긴. 비슷한 시기에 다양한 종류의 파충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날 악어, 뱀, 거북이 그리고 큰 도마뱀의 조상들이죠. 뭐가 됐든 간에 말이에요. 대략 2억 8천만 년 전에 저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습니다. 첫 번째 딱정벌레가 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. 거기, 지금 내 줄기를 갉아먹고 있는 거야? 그만해! 그리고 나서 새로운 종류의 물고기를 포함해 점점 더 많은 다양한 종들이 바다에 나타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약 2억 5천 100만 년 전의 일이었죠. 그리고 500만 년이 지난 후
작은 몸집을 한 최초의 공룡들은 장어와 비슷하게 바다를 헤엄치기 시작합니다. 처음으로 육지 공룡을 본 게 기억이 나요. 약 2억 2,500만 년 전이었죠. 공룡들은 긴 목 위에 작은 머리가 달려 있었어요. 여러분은 그 목이 얼마나 유연한지 모르실 거예요. 키가 6미터나 되는 이 생물체들은 덩치가 꽤 큽니다. 특히 저 같은 귀요미에 비하면요. 하지만 공룡들이 가장 위협적인 이유는 바로 이빨입니다. 식물을 씹어먹는 데 최고거든요. 냠냠냠냠냠. 2억 2천만 년 전, 저는 씨앗으로 거대한 숲을 만들어낸 후 분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어요. 이 나무들을 먹고 사는 동물들 또한 엄청났죠. 말이 되죠? 또한 당시 동물들의 몸은 영양분이 부족한 식물들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거대한 내장들을 갖고 있었습니다. 가엾은 식물들. 하지만 멋진 일이 벌어집니다. 아니,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. 약 2억 100만 년 전, 지금까지 일어난 일 중 가장 큰 사건을 목격했습니다. 바로 트라이아스 주라기 시대의 멸종 사건인데요. 이 사건으로 인해 육지와 해양의 수많은 동물 종들이 멸종되었습니다. 반면에 이 재앙 이후에도 이 페르난도는 살아남았습니다. 이해하시겠죠? 반면에 티라노사우루스, 스테고사우루스 같이 많은 공룡들이 황금기에 접어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느껴지시나요?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제 뿌리들은 이 흔들림이 전혀 달갑지 않아요. 이제 알았네요. 디플로도쿠스가 새롭게 활보하고 있군요. 이 거인의 키는 약 25m고 무게는 약 13톤입니다. 운 좋게도 이 공룡은 나무 꼭대기의 나뭇가지들을 더 좋아했습니다. 그렇지 않았으면 이봐요. 하마터면 저를 밟을 뻔했잖아요.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좀 조심하세요. 1억 5,500만 년 전, 짜증나는 소리가 들립니다. 이건 모기인가요? 아니요, 아직이에요. 하지만 이는 피를 빨아먹는 최초의 곤충으로 둥해모기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저는 이날이 선명히 기억나요. 제 첫사랑 말이에요. 그녀는 대략 1억 3천만 년 전에 제 옆으로 이사를 왔죠. 정말 멋졌어요. 최초의 꽃피는 식물이었는데 곤충뿐 아니라 심지어 바람에 의해서도 수분될 수 있었습니다. 새 이웃의 숨막히고 향기로운 꽃은 약 1억 년 전 최초의 벌들을 유혹했습니다. 이제 8천만 년 전입니다. 무엇인가가 제 뿌리와 줄기를 다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. 곧 간지러운 느낌을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. 작고 어두운 생명체들이 보이네요. 첫 번째 개미입니다. 하지만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결코 잊지 못할 운명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. 저는 많은 친구, 이웃, 가족을 잃었습니다. 6,500만 년 전에 있었던 대규모 멸종 사건인데요. 이 사건은 공룡 전체와 다른 동물 종들의 절반을 멸종시켰습니다. 불쌍한 동물들이 얼마나 가여웠던지 아직도 그때가 생생히 기억나요. 적어도 새들은 살아남았고요. 새들은 매일 아름다운 노래를 지적이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. 또한 멸종 사건 후 100만 년이 지나고 거대한 파충류들이 사라지면서 포유류들이 지배적인 종이 되었습니다. 이때 첫 설치류가 나타났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. 약 6천만 년에서 5,500만 년 전 어느 날 저는 괴상한 생물을 보게 됩니다. 꼬리가 길고 근처 나무에 오르고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며 무리를 지어다니는 동물이었어요. 나중에 저는 이들이 최초의 영장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5,200만 년 전에 저는 어떤 생명체를 보고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습니다. 물론 제가 심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. 날카로운 송곳니를 두 개 가지고 있고 망토 같은 날개로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. 네, 그때 박쥐들이 나타났어요. 4천만 년 전 일입니다. 저는 기분 좋은 놀라움을 마주했어요. 아주 근사하고 연약한 뭔가가 제 잎사귀 위에 있었습니다. 정말 매혹적이었어요. 저는 이 최초의 나비가 저를 떠나지 않기를 바랐어요. 3,500만 년 전, 저는 제 집을 위해 싸워야 했어요. 초원이 커지고 다양한 생물들이 가득해지면서 저는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3,000만 년 전, 저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생물을 보게 됐어요. 날씬한 근육질 몸매,
힘찬 이빨까지 갖췄으면서 우아하면서도 위험해 보였어요. 첫 번째 고양이과 동물이 육식을 한다니 저는 운이 좋네요. 2500만 년 전 지구의 생명체들은 마치 폭발하듯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첫 사슴, 하이에나, 기린, 곰 등 거의 하룻밤 사이에 동네가 훨씬 더 시끄러워졌어요. 어느 날 저는 땅이 다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. 공룡들이 겨우겨우 다시 돌아온 건가 싶었죠. 하지만 아니었어요. 제가 본 동물은 털로 덮인 거대하고 긴 몸통 그리고 길고 구부러진 턱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들은 매머드였으며 대략 480만 년 전 지구에 나타났습니다. 약 400만 년 전엔 여러분과 약간 닮은 최초의 생명체 중 하나를 봤어요. 아마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으로 추정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200만 년 전에 저는 최초의 인류 중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호모 하빌리스는 현대인과 많이 닮지 않긴 했어요.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약 35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라 불리는 최초의 고대 인류가 등장합니다. 하지만 10만 년이 지난 이후 드디어 나왔어요. 현대 인류와 해부학적으로 닮은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. 지금의 인류가 네안데르탈인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는 약 7만 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역사 시간에 배우실 수 있어요. 제가 공룡발과 나뭇잎을 씹는 벌레들을 피하했던 시대가 지났습니다. 여러분들이 제 삶을 꽤 편안하게 만들어주셨어요. 전 여기 창틀에 있는 아늑하고 안전한 화분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어요. 하지만 가끔은 그 거칠었던 시간들을 회상하곤 해요. 자,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. 여러분이 재밌게 볼 수 있는 다른 멋진 영상들도 준비했습니다. 왼쪽,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고사리가 여러분을 보냈다고 말씀하세요. 여러분은 정말 최고입니다.